2023년 4월 1일, 2분기가 됐죠? 아침 10시 39분입니다. SM 라이프 워킹 콘 간만에 좀 이것저것 춤에 좀 했고, 지즈앨범 나왔고요. 들어봤는데 동양적인 느낌도 있고, 좀 뭐랄까, 예전에 어렸을 때 들어봤던 그런 느낌? 예, 좀 있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 뭐 MOU고요. 네, 태국 쪽. 뭐 어차피 하면 좋죠. 수성 요거 떴었고요. 네, 그리고 여기는 상패 시즌 끝났기 때문에 이제는 또뭐 괜찮아요. 네, 그리고 SM 주총도 끝났습니다. 원하는 대로 이수만 씨는 온다고 했는데 안 왔고, 인콘 VI 한번 나왔었고, 그다음에 블랙핑크 요거랑 했었는데 안 한다고 다시 또 얘기가 또 나왔어요. 요게 공연이 될 수가 없는 거라서. 네, 그리고 하이브 쪽에서 이렇게 음원 치면 YG죠. 네, 그다음에 세원이 씨는 HQ랑 사업 보고서 연장 돼가지고 다음 주죠. 다음 주까지. 그다음에 SK 자사주 전량 소각 뭐 좋죠. 이런 거 해주면 좋습니다. 이 아이디 마이너스 많이 올라가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. 팔아버렸다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. GS에서 이런 거 있었고, 국일제지가 이제 요거 뭐 개씨 아무튼 상패 느낌이긴 한데 아무튼 그렇고요. 미코 VI 올라가기도 하고 하락도 나오고 뭐 난리 났습니다. 한국전력이 인상한다 그랬었는데 안 한다고 또 해서 다시 빠졌고요. 올리긴 올려야 될 거예요 언젠가는. 근데 S에너지가 간만에 좀 올랐고, 홍력도 살짝 느낌이 뭐 괜찮습니다. SK스퀘어가 이제 SK온이라고 해서 그 전지 쪽, 그쪽 주식을 준다 그래가지고 살짝 좀 올랐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자사주 매입 소각 현금 배당 이렇게 한다고 해서 여기도 좀 괜찮을 것 같은 게 25년까지잖아요. 1, 2년 정도 좀 해서 놔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네, 여기 스퀘어 괜찮습니다 회사. 그리고 이수만 씨안 왔고요. 그다음에 홀딩스 크게 갔어요. 그 금요일이었던 것 같은데 13%인가 여기까지 15%? 거의 상한가 두 번이죠. 느낌상 대형주기 때문에. 네, 그다음에 요거 네, 지수 씨는 예쁘더라 봤는데 참 예쁜 얼굴. 네, VI. 그다음에 한국전력 요거 때문에 좀 많이 빠져서 페이코인이 상패 결정이 났습니다. 14일 5, 3시까지. 3시 넘어가면 거의 딱 정지되겠죠? 그다음에 이제 블랙핑크 요게 송 차트 예쁘더라고요. 네, 그냥. 네, 노래는 아좀 특이하다 좋은데 좀 특이하다 이런 느낌이었고. 네, 그렇습니다. 그리고 무역 적자부터 해서 지금 좀 전에 속보 나왔는데 안 좋습니다. 네, 여전히 조금 뭐 중국 쪽 개선된 것 같긴 해요. 근데 그 정도 수준이고, 흑전이 돼야. 왜냐하면 우리나라 중국에서 흑전 안 나면 전 세계가 이쪽을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, 뭐 정치적인 걸로 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. 헤스텍스부터 보겠습니다. 헤스텍스 요거가 뉴스가 잠깐 나왔는데 오장 끝날 땐가? 그래서 요거 때문에 뭐 잠깐 뭐 반응 왔을 수도 있고요. 이게 4일 4월 4일 날 여기서 합동 설명회인데, 이게 뭐 되는 건 아니고, 이제 보시면 업무협약을 전에 했었잖아요. 요거를 시작하는 거라고 봐야겠죠? 네, 이제 시작 단계라서 아직까지는 뭐 오픈된 건 아니지만 4월 4일 날 한번 튈수 있다 해가지고, 상한가도 노려볼 수 있는데 이게 중공업이랑 좀 엮여 있기 때문에 조금 윗꼬리 달고 밀릴 수도 있어요. 전에 한번 그렇게 나온 적 있죠? 차트 보시면 정확히 안 나는데 올랐다가 팍뺀적 있어요.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이 갈 거거든요. 그래서 중공업이 지금 안 나왔는데 아마 월요일, 화요일 정도에는 발표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. 월화수 다음 주 내로. 그래서 그게 있고, 아무튼 제가 여기 매도를 VI 터지기 직전에, 여기가 아마 단기 고점이었을 거예요. 아마 326260. 네, 맞네요. 여기에다가 좀 많이는 아니고 그래도 좀뭐 조금 네 매도를 했고요. 매도는 꾸준히 했는데 5,800원에서 원래 좀 걸릴 줄 알았는데 요 정도 있잖아요. 요 정도 걸릴 줄 알았는데 한번 위로 튀어줘가지고 다행히 뭐
짧게 보면 전 고점. 네, 아무튼 팔긴 팔았는데, 원래 팔고 다시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비중이 너무 커서 들어가지 않은 것도 있고, 그다음 중공업 이슈가 또 있잖아요. STX 중공업 이슈 때문에 밀릴 수가 있어서 제가 따로 손은 안 봤습니다. 그 만약 그것만 아니었으면은 바로 샀겠죠. 원래 STX만 아니 그 이슈만, 중공업 이슈만 아니었으면 작업해서 또 잠깐 이렇게 튀어 오를 때 정리하기 좋은 구간이기도 했고, 근데 그렇고요. 어쨌든 차트만 보시면 이게 STX랑 중공업, STX 중공업이 똑같은데 올라갈 때 올라가고 빠질 때 빠진 건 느껴지거든요. 이거 살짝 빠진 느낌 들잖아요. 그러면 평소대로라면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밀릴 확률이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근데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. 계속 거래량으로만 봤을 때. 요거는 이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툭 튀어오르는 거. 근데 STX 특징상 보통 한번 더 쭉쭉 내려왔다가 한번 또 반등 주는 경우가 많긴 해서. 흐름 보고 그냥 따라가시면 그래도 뭐 저점이나 이런 데 사셨을 때는 아 대충 빠지나 보다 이런 건 알 수는 있습니다. 이렇게 보시면 보이긴 하잖아요. 올라갈 때 다시 올라가는구나 보이기 때문에. 그리고 여기 나와서 한번 튀었나 라는 생각을 언제였는지 기억 안 나는데, 아무튼 그리고 전에도 한번 작년인가 뉴스 지난해 10월 이렇게 3년 총판이 있었는데 이게 5월달 5월부터 3년간 이렇게 판다고 하잖아요. 그래서 5월 달에도 요가 수출 뜨면은, 반응 올긴 올 것 같아요. 그러니까 4월 이슈, 5월 이슈, 그렇게 보시면. 혹시 뭐 중공업 이슈로 빠지더라도, 30일 밝혔다. 30일 날 나온 뉴스네요. 바뀔 살 없는, 그 아내가, 뭐랄까요? 좀 미래형 느낌? 서울에 그, 무슨 원으로 돼가지고 뭐 만들던데, 그 반지의 제왕 같은, 그 아마 그런 거랑 좀 비슷한 모양입니다. 디자인은 괜찮아요. 아무튼, 수출할 예정이니까. 잘 팔리고 하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. 이게 뭐 얼마 안 되는 돈이긴 한데 그래도 나중에 뭐 전기 자전거나 이런 거 좀 테마로도 엮일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라서. 네, 그리고 뭐 STX 엔진 쪽 뭐 이런 게 됐다고 하고요. 주총 끝났는데 뭐 주총은 볼 건 없고, 역시나 그 재무제표 뭐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암바토비 빼고는 다 적자 그 나왔습니다. 원래 마린 서비스랑 PK밸브가 흑전이었거든요. 근데 최근에 계속 적자가 나오고 있어요. 뭐 왜 그런지는 뭐 얘기를 안 해줘서 잘 모르겠는데, 어쨌든 암바토비가 거의 뭐 멱살 잡고 끌어가고 있는 수준이고요. 그렇다. 네. 그리고 중공업 이슈, 그 다음에 광물 이슈, 요거 두 개 잘 보셔야 이제 흐름 따라가실 수 있을 텐데, 저는 일단 혹시 몰라서 좀 일부 좀 매도했다는 거, 아직도 비중이 크긴 큰데 STX 중공업 악재 나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정리했고, 만약에 빠지면 다시 또 팔았던 거 다시 사는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. 좀 시간 좀 빨리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뭐 다 제 마음 같을 수 없으니까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STX 중공업, STX 중공업은 내주 결정. 이게 뭐냐면 그 전주에 나온 거예요. 그 전주에 나온 거기 때문에 내주면 이번 주에 나왔어야 되는데 아마 결정은 됐을 겁니다. 내부적으로 아마 그 내부자들은 다 알겠죠. 그걸로 뭐 작업한 것 같기도 하고, 그 금요일 호가창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처음 보는 흐름 나왔죠. 그 몇 년 동안 나왔던 그 호가창 몇 년 동안 제가 지켜본 바로는 처음 그 최소한 3, 4년 정도 봤을 때 처음 본 호가창 흐름이었고요. 뭐 주가상으로는 특별히 뭐 느낌은 없었는데, 뭐 분봉이나 이런 걸 봐도 제가 볼 때는 물량 작업한 느낌은 있었어요. 물량 작업 그런 게 좀 있었다. 그리고 이건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, 만약 은행이 많잖아요, 여기가. 사모펀드 쪽도 있지만, 그, 은행 쪽 채권자들도 있기 때문에, 이 사람들은 빨리 정리 보통 하는 게 맞거든요? 지금 은행 쪽, 생각보다 이렇게 썩 분위기 좋은 건 아니라서, 아마 그쪽에서 밀어붙였으면 매각이 아마 결정이 되긴 될 것 같고요. 안 되면 많이 빠지겠죠. 네, 많이 빠지면 어차피 매출은 증가될 거기 때문에, 지금 워낙 안 좋기 때문에, 그러니까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무제표는 좋은데 전체적인 매출 변화나 이런 거 보면 줄어들고 있고 있어요. 그래서 앞으로 좀 늘겠지만 그냥 지금으로 봤을 때는 엄청 좋은 그런 건 아니다. 하지만 예쁘게
예를 들어 쓰레기 같은 걸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깎아가지고 예쁘게 뭐 광물이라고 할까요? 뭐 광물을 예쁘게 다듬어서 가공해서 포장을 해서 내놓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어떻게 쓰느냐가 더 중요하겠죠. 그리고 여기 LNGC 두주 이런 거.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에 아까 말씀드린 거 50주씩 계속 쌓여 50주, 54주, 뭐 50, 40몇 주, 100주, 120주 뭐 이런 식으로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쌓거든요. 이걸 보면서 누군가 물량을 이렇게 좀 덜어갖는 이런 느낌. 기관은 또 계속 사고 있다라는 거. 네, 좀 그런 게 있습니다. 기관은 어차피 이렇게 해도, 악재 뉴스 뜨잖아요. 그러면 다시 팔고 다시 살 겁니다. 네, 뭐, 그거는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되고. 어쨌든 뭐, 흐름상으로는 뭐, 그렇더라. 네, 이렇습니다. 이제 다음 주에 발표 나오는 거에 따라 차트가, 여기 지금 99안이잖아요. 전에 뉴스 나오기 딱 99안까지 올려놨고, 또, 아니면 또 쭉, 이 정도까지 빠질 수도 있고. 그렇습니다. 빨리 그냥 팔았으면 좋겠어요, 저는. 네, 좀, 네. 이거, 끈다고 해서 썩 좋은 상황인가? 라고 보면, 글쎄, 잘 모르겠어요. 네, 아무튼, 빨리 좀 해결되길 바랍니다. 뮤니슨, 네, 이 정도에서 이제 살짝 반등 나온 듯한 느낌이죠. 금요일 날 좀 빠지긴 했는데, 뭐 상패 시즌도 끝났겠다. 네. 금요일 날, 매진시 괜찮았거든요. 좀 금요일보단 좀 오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. 원래 이렇게 차트상 이렇게 하면 다시 밀리는 차트인데 혹시 빠지면 이 정도 다시 오면 사도 이 정도에서 더 밀리긴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데 아직 원자재 이슈도 좀 있고 해서 좀 애매합니다만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이 정도에서 사서 여기서 잘 보시면 박스권으로 보시면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. 조금 높게 보면 여기까지 그렇죠. 1800에서 1600 이 정도도 뭐 사실 작은 수익은 아닌데 또 괜찮은 수익인데 좀 성에 안 차겠지만 네 뭐 이 정도면 매집했다가 어쨌든 1800 정도 찍을 때 정리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. 네 금요일날 괜찮아서 더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은 있습니다. 여기서 빵 지금 제가 다른 거 작업은 많이 했는데 유니슨만 추매 안 했거든요. 아직은 안 했는데 조만간 또 할 예정이긴 합니다. 풍력 쪽, 그다음 태양광 쪽 이후에서 좀 그래서 좀 살짝 작업은 하는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고요. 아직까지는 뭐 특별한 게 없어가지고 예 뭐라 말씀드릴 건 없네요. 네 아무튼 이 정도에서 이 정도 작업 꾸준히 여기 보시면 여기 바닥 있잖아요. 이렇게 보시면 대충 1700 후반이네요. 여기가 여기랑 또 닿죠. 대충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겠다. 큰 이슈 없으면. 네, 그리고 여기도 한 번씩 거래량씩 한 번씩 터져주고 있잖아요. 이런 거. 이런 게 매집일 수도 있거든요. 그러니까 매집,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. 기본 비중 놔주고 추매하는 거 있으면 여기서 작업 계속 하면서 하다 보면 한 주씩 더 생겨요. 네, 요런 걸 작업하시면 됩니다. 대한전선은 제가 요날 산 것 같아요. 간만에 추매했는데 이제 상패 시즌 끝났잖아요. 그리고 뭐 이건 좀 미리 나오긴 했지만 이 정도 가격이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뭐 이 정도 올라오면 추면 건 매도할 겁니다. 여기 항상 저 기준 요걸로 잡죠. 저는 거래량 그동안 쭉 없었다가 중간에 한번 여기 지금 살짝 튀잖아요. 그래서 위로 한번 튀긴 좋을 것 같고요. 상패 시즌 지났으니까 위로 한번 갈 확률은 있다고 봅니다. 여기 보시면 3월 말에서 4월 초 그쵸? 이런 거 거의 비슷하게 갈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한 5월, 7월 정도나 뭐 한 번 또 튈 수도 있으니까 저기 이 정도 가격 다시 내려오면 네, 사셔도 전 좋다고 봅니다. 네. SM라이프 여기도 그냥 계속 샀습니다. 계속 사고 있고요. 조금씩 계속 사고 있고 주총은 잘 끝났고 이제 다음 주 정도나 돼서 이제 월요일부터 뭐 해서 아마 지금도 회의인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. 뭐 카카오 쪽이랑 해서 아마 얘기할 텐데 어디는 뭐 매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통합한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건데 그거에 따라서 어디가 될지 모르겠지만 뭐 DOU가 됐든 키스트, SM라이프 디자인, CNC 어디가 될지 모릅니다만 어디 한 군데는 급등 그리고 재수 없으면 어떤 곳은 또 급락 나올 수도 있는데 SMC 여기가 잘 나왔잖아요. 여기 이번에 실적 잘 나왔단 말이에요. 근데 앞으로 실적이 잘 나올 거냐 안 나올 거냐 이게 이제 앞으로 카카오나 이런 데서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나올 거라서 이게 유통이나 뭐 이런 거 담당하는 쪽이라고 봐야 될 텐데 SM라이프가 이게 카카오랑 살짝 겹치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하느냐
좀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. 뭐 자진 상폐 갖고 넘긴다거나 아니면 요걸 지분을 글쎄요 뭐 어떻게 할지 이제 여기는 제가 지분율을 안 봐가지고 테마로만 봐가지고 좀 그거 좀 한번 다음 주 중을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요 정도면 뭐 나쁘진 않다. 뭐더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. 1,000원, 2,000원 아래 나오면 뭐더 타서 어쨌든 3,000원 이 정도 그냥 팔면 되니까요. 어차피 또 올라갈 겁니다, 언젠가는. 네. 근데 사실 제가 원했던 그림은 이게 아니었는데, 매각, 좀 정상적으로, 네, 좀잘 됐으면 했는데, 이수만 프로듀서의 그 욕심이 과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. 마무리가 좀 좋았으면 했는데, 네. 뭐또 알아서 또 다른 거잘 하시겠지만, 워낙 돈이 많으시니까, 뭐라도 잘 하실 거라고 믿지만, 그래도 그 욕심에 SM이 이렇게 됐다라는 건 매우 안타까운, 왜냐면 능력이 꽤 있는 분이긴 하거든요.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. 좀 올라왔어요. 생각보다 좀 가파르게 네, 올라와서. 여기에 샀던 분들은 박스권이잖아요. 저는 안 샀지만 못 사는 거라고 봐야겠죠. 다시 또 빠지면, 4월달은 좀 여유가 좀 많을 것 같아서 이때 좀 듬뿍듬뿍 살것 같기도 합니다. 많이 빠지면. 네. 여기 거리랑이 좀 느낌이, 우상향 느낌, 박스권 깰것 같은 느낌? 살짝 있는데, 아직은 크게 뭐 벗어난 정도는 아니니까 계속 박스권 작업 계속 하시면 되지 않을까. 네, 조만간 저도 이제 매집을 시작할 것 같습니다. 붉은 사막 때문에 뭐 도깨비가 늦춰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붉은 사막도 이제 콘솔 게임이죠. 지금 피해 거지 요게 잘 통하면 요것도 잘될 수가 있으니까 이제 그런 거 같이 이슈에 같이 갈 겁니다. 아마 피해 거지 잘 되면 네,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고. 다음에 GS 리테일 배당이 이제 다음 주에 들어오죠. 네, 이 정도면 수익권, 이 정도면 마이너스 되는데 여기서 좀더 사야 되긴 한데 일단 뭐 요거는 나중에 다른 거다 하고 여유 될때할 거라서 배당만 받으면서 그냥 대기 중에 있습니다. 차트는 뭐 고냥고냥 고만고만고만 한 정도. 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계속 샀습니다.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도 사고 여기서 사고 계속 살 거예요. 어차피 여기는 실적, 여기를 원래 매각한다는 얘기 때문에 살짝 올랐었는데, 카카오 엔터 상장할 때 같이 아마 묻어가지 않을까 싶어서, 카카오 엔터 상장할 때 아니면은 조만간 텐트폴 드라마 나올 때, 그 상황을 좀 봐야 될것 같긴 한데, 그때 이후에 이제 정리를 하는 걸로, 원래 SM 매각할 때 정리하려고 했거든요. 근데, 매각은 됐고, 이렇게 돼버렸습니다. 다른 곳에 좀, 하이브였으면은 아마, 많이 올라갔을 텐데, 왜냐면 거기서 키스트 들고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. 근데 카카오 엔터는 이제 상장할 때 여기도 아마 귀속시킬 수도 있거든요. 이게 SM에서 주식을 유상증자 많이 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로 해서 좀 작업을 할수 있다. 단점으로 보면, 이제 카카오나 이런 데서 이제 유상증자 전환 사채인가요? 아무튼 뭐 그거 전환가액을 좀 내리는 작업을 할 수도 있겠다. 또 그런 건좀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. 대기업이 좀 카카오도 대기업이니까 그런 것들을 하겠죠. 왜냐면 한국이니까. 네, 그런 거가 있겠지만 아무튼 빠지면 사서 최소 만 원에 그냥 파시면 되니까요. 네, 그냥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. 그리고 YG 플러스. YG 플러스는 지수 솔로 나왔고요. 그다음에 뭐 월드 와이드 송 1위 뭐 이런 것도 나왔고. 나쁘지 않습니다. 네. 그리고 그 하이브 쪽이 전 세계에서 음반 탑 10. 이게 우리나라 쪽, 해외 쪽좀 나눠봐야 돼서 잘 모르긴 하겠는데, 잘 모르겠는데, 아무튼, 유통 쪽 맡고 있다 보니까, 아무튼, 뭐 견고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, SM 쪽이랑 이제 안 엮였기 때문에, 뭐, 크게 나쁠 건 없고요. 지수 솔로의 반응이 없으면, 다음 주에 뭐 빌보드나 이런 데좀 순위 나오면 한번 튀어줄 수 있어요. 5,600원이나 6,000원 정도까지. 만약 없으면, GD 때는 100% 반응할 거거든요. GD 앨범 나온다고 하면 100% 반응 나오니까 그때 보시면 될것 같고, 제가 봤을 때 5월, 6월 사이에 나올 것 같고, GD.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재계약하느냐. 블랙핑크 재계약한다고 하면 아마 만 원까지 갈 겁니다, 100%. 그 상태에서 베이비 몬스터 나오면 더 올라가겠죠. 뭐 그거는 이제, 네, 아무튼. 근데 YG가 그 정도 비용을 치룰 수 있느냐라고 보면, 가치는 있는데, 워낙 백지수 수표가 많을 거예요. 뭐 특히 리사라던가, 뭐, 이런 쪽. 리사는 특히 아시아권은,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 다 인기가 다 글로벌이긴 한데,
리사가 개인 퍼포먼스로는 꽤 따로 좋아서 아마 개인적으로 뒤로 아마 아마 백지수표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.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. 그래서 뭐 다행인 거는 리사가 그 테디를 많이 존경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 얘기 많이 들어보고 할것 같고요. 돈보다는. 왜냐면 돈은 그냥 따라오는 거니까요. 네, 그쵸. 한번 이미지 무너지는 것보다 이 정도 클래스 올라왔으면 이미지가 평생 가는 거기 때문에 뭐 그게 100억, 1000억이 문제가 아니죠. 네, 이런 친구들은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인콘도 좀 샀습니다. 그 제가 언제 샀냐면 800원대 살짝 올라갈 때, 이때 화요일날 산거 같네요. 올라갈 때 샀고요. 1000원 찍으면 추미한 거 정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 지금 올라가기는 꽤 좋거든요. 상패신 지나서. 그래서 좀 괜찮다고 보고. 슈마시스 올라갈 때 같이 안 올라간 게좀 흠이긴 한데 그때 요게 요 반응인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1000원 정도 찍으면 추미한 거는 정리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뭐 그렇습니다. 왜냐면 더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. 이제 상패 시즌 끝났겠다. 뭐 분위기 한 번만 타면 여기까지 툭 튈 수 있어서 좀 여유 있게 동전주에서 계속 작업하시다 보면 뭔가 하나는 뭐 호재 뜨지 않을까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바이오 쪽도 있잖아요. 뭐 임상한다거나 그러면 되게 좋으니까 뭐 자이버사 같은데 일단 자이버사가 이런저런 이유로 좀 나스닥에서 뭐100% 200% 상승 뭐 나와버린다 그러면 여기 상한가 찍을 거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이제 작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좀 올라왔으니까 여기 사지 마시고 좀 내려오면 이 정도 700원대는 좋죠. 700, 800이 정도 좋으니까 여기서 또 보면 여기잖아요 가격이 이 정도 아래라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소소하게도 수익 보기도 좋고 기다렸다가 수익 보기도 좋고 윙이푸드 윙이푸드도 샀습니다. 지금 언제 산지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몇번 샀어요. 몇번 샀고 여기도 이제 여기는 4월 달에 나오거든요. 보고서가 그리고 뭐 식량 이슈라거나 그다음에 조금 전에 그 우리나라 또 AI 그 조리독감 이쪽 이슈 한번 있어가지고 그걸 봤을 때 한번 튀기 좋겠다. 다음 식량 이슈 러시아 쪽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식량 이슈나 이런 거 광물도 그렇고 에너지 쪽다 안정적으로는 됐거든요. 근데 혹시라도 뭐좀 문제 생긴다거나 하면 또 올라갈 수도 있고 4월 달에 그래도 윙이푸드 같은 경우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그리고 홍콩 쪽이기 때문에 푸드나무 쪽 신제품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. 네, 아무튼 그렇습니다. 아니면 중국에서 혹시 또그 중국 단체 관광 허용해 준다거나 반응 올 수도 있어요. 그런 거는 중국 테마니까 어쨌든 그런데 저평가거든요. 이 정도면 그렇잖아요. 여기 요 가격이 오면 안 되는 가격인데 요 정도면 그냥 뭐 월급 받을 때마다 사놓으시면 웬만한 은행이자보단 전 높게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. 요 정도면 저번에도 몇번 말씀드렸지만 잦은 상패하면 상한가 가요 무조건. 그런 종목입니다. 네, 좋은 회사, 아주 안정적인 회사. FN 가이드는 그냥 쏘쏘한 가격에서 계속 있습니다. 이 정도에서 뭐 오를지 떨어질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홀딩. 네, 그거 말고는 할 얘기가 없습니다. 때 되면 만원 근처까지도 가겠죠. 네. 그리고 다른 거 보면 이제 요런데 큐로홀딩스, EID, 그다음에 뭐 수성 동전주 있죠. 요런 데는 이제 급등 나오기 좋고요. 경남지역 같은 데도 한번 튀기는 좋아요. 여기 한번 장난치기 좋습니다. 상패 시즌 넘어갔기 때문에. 세원 ENC는,이랑 IHQ는, 4월 7일까지 나와야 되는데, 만약 안 나오면 여기 정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. 도박인데, 재미로 한 100만 원 이렇게 넣어가지고 할 사람들이 해봐도 좋죠. 다른 데서 수익 100만 원 이상, 뭐, 1000만 원, 뭐, 억 단위로 넣은 사람이 재미로 한 몇백 정도 넣어서 상패당하면 그냥 날리는 거고, 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해서 하셔도 상관은 없는데, 이게 적정 뜬거 보고 바로 사셔도 됩니다. 예, 그게 더 안정적이니까요. 그렇게도 수익 충분히 나기 때문에 사실 뭐 부자들이 이런 걸할 이유는 없으나 그래도 재미로 한다면 그냥 100만 원 정도 그리고 조금 더 싫으실 거면 결과 나오는 거 적정 뜨는 거 보고 사셔도 됩니다. 그리고 이런데 그 재무 안 좋거나 이런데 유상증자 아니면 사채 또 끌어잡을 수 있거든요. 재무 안 좋은데 그런 거 조심은 하셔야 될 겁니다. 근데 요 정도 빠졌으면 어떻게 하냐면 보통 많이 빠진 거는 올린 상태에서 때려버려요. 유상증자든 전환사채든 보통 이제 이게 좀 양아치 짓인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거잘 합니다. 네,
잘 아시면 당하실 일은 없겠지만 여기는 뭐 좀 빠졌는데 중국 회복되면 뭐 다시 올라오겠죠. 조금씩 회복 중이라고는 합니다. 아시아나항공도 3분기 안에 돈 튀기 좋다, IDT가 더 좋다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. 여기도 좀 빠졌기 때문에 요즘엔 또 식량 이슈 좀 별로 없으니까 뭐 사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배당 잘 주니까요. 좀 천천히 이 정도면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. 자리 5,000기계 뭐 때 되면 3,000원 또 찍겠죠. 그리고 전국전력을 좀 샀는데 이날 사실 살 자리는 아니죠. 여기 좀 보시면 높잖아요. 좀 이 정도 원래 이 정도나 이 정도 해야 되는데 그냥 샀습니다. 많이는 안 샀고 어차피 여기 한 두 주인가 세 주 있었는데 두 주인가 있었고 한 세 주 샀네요. 네, 그래서 나중에 뭐 여유 될 때만 100주, 200주 사버리면 뭐 다 무마되는 거니까 문제는 없는데 전기값 올리기로 했다가 또 연기를 했어요. 잠정 중단이고 뭐 올리는 것도 아니고 안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올리고 싶을 때 올리겠다. 막 지지율 떨어져서 그런 것 같은데 지지율 다시 올라오면 다시 뭐 한다고 할 것 같아요. 네, 뭐 지금 뭐 쉽진 않아 보이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SNS 잠깐 올랐었고요. SK우도 지금 자사주 매입부터 해가지고 소각 이런 게 있어서 지금 정도면 가격 나쁘지 않거든요. 괜찮아서 이게 좀 길게 보면 또 괜찮아서 배당도 좀 주겠다. 지금 자리면 들어가 볼 만한데 저도 좀 여유 조만간 여유 있으면 그 좀 한번 입성을 해볼 생각이긴 합니다. 그리고 여기는 뭐 계속 그 매도 구간 찍어주고 있죠. 네. 여기서 또 계속 하긴 힘들어 보이긴 하는데, 나중에 자율주행이나 뭐 이런 로봇 이런 거 뜨면 또 올라갈 수도 있으니까, 네. 아무튼, 뭐 여러 테마에 엮일수록 좋습니다. 이런 거. 그리고 에머리찌 이제 조만간 다시 매수 들어갈 예정입니다. 여기 선 딱 닿는 딱 이 정도 오면 매수 들어갈 예정이고요. EID는 이제 대주주가 팔아버렸으니까, 여기서는 대주주가 팔았으면 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비중은 줄여야죠. 적어도. 네, 좀 계획적으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수성 여기도 좀 차트가 이제 상패 시즌 끝났겠다. 아, 또 불 한번 뿜기 좋겠죠. 여기도 작업하기 꽤 좋습니다. 살까 말까 살짝 고민 중이긴 한데 다나른 그리고 PCI 망했죠. 페이코인 여기도 이제 위메이드처럼 될 것 같아요. 다른 사업을 왜냐면 여기 돈을 너무 많이 투자해서 망하면 사장님 여기 사장님 망하거든요. 그래서 어찌됐건 뭐든 할 겁니다. 네. 스퀘어도 좋은 회사입니다. 지금 많이 좀 빠졌잖아요. 어차피 올라가긴 할 거예요, 여기도. 그리고, KT 입성했습니다. 네, 한 주만 샀어요, 일단. 여기 괜찮아요, 가격. 좋습니다. 네, 좀 더 빠질 수 있는데, 빠지면 빠져봐야 이 정도겠죠? 네, 빠지면 좀 더 사고요. 일단, 한 주 들어가 봤고요. 좀 더 빠지면 더 살 예정이고, 홈카본, 나쁘진 않죠? 네, 그때 뭐, 요때 나름 괜찮은 가격이었으니까 뭐 매수가는 아니었지만 미코가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좀 빠졌어요. 요 정도 왔으면 또 팔았어야죠. 사실 일부 또 회사는 괜찮으니까. 포스코가 이제 불을 뿜어버렸는데 야, 15%면 거의 상한가 두 번에 가깝거든요. 요 정도면 이제 거의 전고점이기 때문에 회사는 좋습니다. 여기도 뭐 앞으로도 좀 좋아질 확률도 더 있고 네 뭐 그렇고요. 그 다음에 대우재선이나 이런 데도 조선주 쪽 살짝 반응이 좀 왔어요. 살짝 여기는 이제 우리나라 공정위만 통과되면 거의 될 것 같은데 공정위에서 다른 나라 다 승인해주면 해주려고 기다리는 것 같아요. 그런 것 같습니다. 느낌상 그리고 하이브는 뭐 그냥 무난하게 있고 삼성전자가 좀 그런데 반도체법 이번에 IRI 뭐죠 까먹었네 그 반도체법 요쪽 삼성이 미국 전 그 경제 쪽 특사인가요 뭐 이런 걸 가더라고요. 삼성에서 이게 간다는 거는 직접 로비도 뭐든 하겠다라는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크게 막 당하고진 않을 것으로. 지금 대통령이 좀 외교를 너무 못하다 보니까 네 아무튼 삼성에서 제가 직접 가서 아마 다 할 것 같아요. 그 앞에서는 뭐 이제 대통령이 하겠지만 뒤에서는 물밑 작업은 삼성에서 아마 다 맡아서 할 걸로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잘 풀려야겠죠. 네 스튜디오 드래곤 뭐 나쁘지 않은 가격 이 정도면 이제 밑으로는 그냥 사도 됩니다. 그리고 고려신용정보 여기 좀 빠지고 있잖아요.
이 정도 왔을 때, 좀 모아봐도 좋다고 봅니다. 이 정도. 요두 칸. 모았다가 나중에, 어쨌든 부동산 PF 터질 것 같거든요. 그때 정리만 하셔도 올해 안에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, 만원 이하라고 하면 좋겠네요. 네, 그 정도에서 천천히 모아봐도 될것 같고. 저도 이제 다른 거좀 정리되면, 입성할 것 같아요. 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